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피부가 확 뒤집어져서 제가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 피부과를 가는데요. 피부과에 가서 여쭤봤더니 접촉성 피부염이라고 하더라고요. 피부에 너무 많은 양의 화장품을 바르거나 화장품을 너무 자주 바꾸면 접촉성 피부염이 생기는데, 제가 매일매일 테스트를 하고 화장품을 바꾸다 보니까 피부염을 난생 처음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베이스나 기초 단계를 굉장히 줄이고 최대한 자극이 없는 제품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피부에 뾰루지가 난 뒤로 들어갔지만 이게 뾰루지가 없어지더라도 자국이 남아요. 이 자국이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가고 길게는 6개월 정도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흉터를 지워준다는 연고랑 그리고 각종 화장품 브랜드에서 붉은기 제거, 흉터를 제거, 억제를 시켜준다는 제품들을 제가 직접 서치해서 제품을 구매해보고 지금은 한 2주 조금 안 되게끔 제품을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이 제품을 테스트를 했던 과정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제품을 하나씩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영상 시작합니다. 우선 여러분, 제가 소개할 제품들은 총 4가지인데요. 이 중에서 3가지는 제가 직접 인터넷을 보고 구매를 하고 뭐 약국에 가서 구매를 했는데요. 여기 있는 제품 하나는 아직 출시가 된 건 아니고요. 하나는 제가 그냥 테스트로 써봤는데 생각보다 진짜 효과가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까 말까 정말 고민을 많이 하다가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좀 광고성으로 오해를 하실까봐 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사용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좀 소개를 하고 싶어서 안에 같이 넣었고요. 첫 번째 제품부터 먼저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파파레서피에서 나온 마데케어 연고고요. 얘는 상처나 피부 괴양, 보조적 부분 치료를 해주는 연고고요. 식약청에서 허가를 받은 의외약품이라고 합니다. 약간의 성분은 마데카솔이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그 마데카솔은 상처가 난 부분에 이렇게 세사를 돕게 해주잖아요. 그 연고랑 같은 성분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써봤는데 얘는 약간의 사용감이 굉장히 조금 가벼운 느낌은 아니고요. 약간은 무거운 텍스처가 있고 우선 좀 향에서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향은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그 연고 약간 마데카솔 향이 좀 살짝 나거든요. 그리고 발랐을 때도 약간의 유분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 제품은 건성이나 악건성에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전날 이 제품을 밤에 바르고 다음날 일어나서 확인을 했는데 붉은기를 확실하게 잡아준다는 느낌보다는 피부의 전체적인 결이 굉장히 순해졌다는 느낌? 좀 결정돈을 해주는 효과는 좀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더마틱스 울트라 겔 접착성 투명 창상 피복제라고 하는데요. 이름이 굉장히 어려워요. 요거랑 원래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 노스카나겔이라고 아시죠? 우리 여드름 상처나 피부가 울긋불긋하신 분들이 노스카나겔 제품을 진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제가 이 제품을 약국에 가서 직접 구입을 했거든요. 이렇게 멍자국이 조금 있다라고 하니까 노스카나겔 제품은 피부가 움푹 파였을 때 그걸 조금 재생시켜주는 연고고, 저처럼 약간 좀 흉터가 고민이신 분들은 이 더마틱스 울트라 겔을 추천해주더라고요. 이 제품이 굉장히 잘 맞는다고 하는 리뷰가 있어서 써봤는데 저에게는 뭔가 베스트 제품은 아니었습니다. 약간 좀 아쉽기는 해요. 가격이 비싸서 요즘에도 사용은 해주고 있는데 약간 좀 효과는 좀 긴가민가 한 제품이에요. 코스알엑스의 AC 컬렉션 얼티메이트 스파 크림. 사실 이 제품은 저한테 테스트 제품으로 먼저 코스알엑스에서 보내줬는데 제가 이날 이 더마틱스 울트라 겔을 샀던 날이었거든요. 집에서 뜯어봤는데 이 제품이 있길래 이렇게 여드름 치료해주는 제품인 것 같아서 써봤는데요. 얘는 제가 소개하는 이유가 여드름 흉터를 관리해주는 제품은 아니고요. 제가 여드름 흉터를 관리하는데도 피부에 계속 울긋불긋하게 여드름 뾰루지가 살짝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얘는 같이 사용을 했는데 생각보다 정말 효과가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아직 출시 전이지만 제가 용기를 내서 소개를 해봅니다.
얘는 약간 무거운 텍스처다 보니까 아침에 사용하면 밀려요. 그래서 전날 저녁에 사용하는 걸 추천하고요. 전날 듬뿍 바르고 다음날 일어나면 피부에 이렇게 붉게 올라왔던 화농성 여드름? 뾰루지가 다음날 보면 굉장히 쏙 들어간 듯한 느낌이 들어요. 피부에 만졌을 때 피부가 되게 맨들맨들해졌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일주일 정도 된다? 벌써 요만큼이나 썼어요. 보면 얘가 점점 말라가죠. 얘가 빈곤해지는데 엄청 듬뿍듬뿍 짜거든요. 제품의 흡수가 빠른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저녁에 바르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아침보다는 저녁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보습감도 살짝 있고 이 제품은 유분감도 살짝 있기 때문에 지성 피부보다는 조금 건성 피부에 더 추천을 하고요. 그래도 효과가 꽤 괜찮고 제가 아직 가격이나 정보를 듣지는 못했는데 오, 생각보다 괜찮아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좀 빨리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이 제품을 소개합니다. 다음 제일 마지막은요. 제가 사실 이 제품을 위해서 이번 영상을 찍었어요. 나츠의 센텔라스카 연고 일랑일랑 제품입니다. 얘가 굉장히 날씬해졌어요. 얘는 의외 약품으로 피부 상처나 궤양을 보조적 치료해주는 연고라고 합니다. 가격은 15g에 2만원으로 저렴하지는 않는데요. 제가 이 제품을 추천하는 거는 얘는 아침, 저녁 둘 다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사실 아침에는 제가 나츠를 사용했고요. 저녁에는 이 코스알엑스를 두 가지를 같이 관리를 해줬는데 아침에 사용을 해도 되고 저녁에 사용을 해도 되고 제가 화장을 안 하는 날에는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마다 한 번씩 발라줬는데 이 제품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다음날 효과가 바로 보이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전혀 2만원이 아깝지 않은 제품이고요. 뾰루지 올라오는 걸 잡아주는 제품은 아니고요. 확실하게 붉은기를 진정시켜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뾰루지 흉터나 붉은기가 고민이신 분들, 약간 좀 홍조나 여드름 흉터가 고민이신 분들은 나츠입니다. 나츠예요. 지금은 제가 피부에 뾰루지도 거의 없고 지금 붉은기도 굉장히 진정이 많이 되어서 요즘은 컨실러도 굉장히 좀 소량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유분감도 거의 느껴지지 않고 약간의 세럼 타입인데 세럼 타입보다는 조금 더 영양감이 살짝 느껴져요. 그래서 좀 지성이신 분들, 건성이신 분들 같이 사용을 하기에 좋을 것 같고요. 뭐 제가 사용했을 때 건조하다, 당긴다 라는 느낌도 전혀 없었고 오히려 유분감이 느껴지지 않아서 지성이신 분들도 사용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제품 네 가지를 직접 구매해보고 하나는 좀 제품을 받았지만 여기서 베스트 제품을 꼽아보자고 하면 저는 정말 나츠를 정말 정말 추천을 합니다. 피부에 붉은기나 아니면 뾰루지 자국이 고민이신 분들은 한번 사용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피부, 흉터, 뾰루지, 자국을 관리했을 때 사용했던 제품을 총 4가지를 소개해봤는데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영상 재밌게 잘 보셨다면 좋아요 꾹, 구독하기 꾹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새로운 영상 계속 함께 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